그 인생을 펴주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비행기가, 저는 비행기를 탈때 이번 한국 갔다 올 때도 참 놀라요. 그 엄청난 무게의 비행기가 사람을 싣고 짐까지 싣고 하늘을 올라간단 말이에요.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? 그 무거운 짐까지도 싣고요. 그런데 비행기가 올라가려면 법칙이 있습니다. 양력의 법칙인데요. 양력은 추진력과 활주로를 달린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. 이 말도 뭐냐면요. 집중의 원리예요. 아무리 무거운 비행기도요, 날개를 펴고, 자, 추진력, 어느 속도 이상을 가지고 활주로를 달려야 돼요. 그런데 시간의 제곱이 들어가요. 이 말은 뭐냐면요,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. 어떤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요, 시간이 필요해요. 그리고 어떤 시간, 무의미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야. 아주 고밀도의 집중력 있는, 추진력이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시속 이렇게 100마일로 아무리 달려도 올라가지 않습니다. 시속 300km로 예, 활주로를 한 2km 정도 달릴 때 아무리 무거운 비행기라도 그 정도의 추진력과 시간을 좀 버텨주면 드디어 바퀴가 땅에서 떨어져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올라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곳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야.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의 추진력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원리죠. 너는 이게 너무나 우리 기도의 원리하고도 같다고 생각해. 영적인 원리. 우리가 솟아오르고 이기고 응답을 받고 할 때는요, 추진력이 필요해요. 질질 끄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고밀도의 시간,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. 왜죠?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뭐 한국 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국 가셔서 전도하셨는데 전도가 됐어요? 기도도 안 했어요. 우리가 함께 기도도 안 했어요. 그럼 우리 뭐라 이거 우연이 된 거다. 그렇게 생각하잖아요. 우리 모든 매사에. 그런데 고밀도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고밀도로 시간을 내서 한국을 방문하시고 아예 일주일, 이주일을 시간을 내셔서 집중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가시고 예, 밥 해주러 가신 거 아닙니다.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. 우리 삶에도 응답의 역사가 같다는 것입니다. 어떤 무거운 비행기도 추진력과 좀 시간의 제곱 버텨주는 거예요. 그 추진력으로 또 놀라운 추진력으로 열정으로 기도 한 1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집중적으로 시간의 제곱이 필요해요. 기도에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. 우리의 열정과 그리고 그 뜨거움과 간절함과 그리고 정해진 시간,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럴 때